이 가을 서해 밤을 밝히는 배들이 있습니다. 요 뒤에 모여 있는 게 다 소잡거든요. 하루 네 번 물때에 맞춰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젖새우 조. 만선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없을 때는 또 아예 없다가 있을 때는 또 많아버리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2주간 고된 삶을 견디며 젖새우잡이에 사활을 건 선원들. 아침 저녁 맨날 막 시간만 나면 보고 싶어요. 김장철을 준비하는 새우젓 공장. 매일 선별하고 포장하는 새우젓 양이 무려 2톤. 옆구리 혀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프고 집에 가서 저자 완화제 약도 먹고 그래요. 깊고 진한 맛의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는 황석어 앳젓. 이 맛을 완성시키기 위해 작업자는 위험도 무릅쓰는데요. 지금 이게 끓는 게 지금 110도 정도 되거든요. 잘못하면 화상 입어. 한편 반찬용 젓갈을 만드는 공장도 바쁘긴 마찬가지. 매일 강행군인데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땀이 쭉 날 정도로. 계속되는 수작업은 베테랑 작업자도 지치게 만듭니다.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젓갈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 인내와 정성을 쏟아온 사람들을 지금 찾아갑니다. 매년 찬바람이 불어오면 돌아오는 연례 행사, 바로 김장인데요. 여러 재료 중 김치 맛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새우젓. 감칠맛을 끌어올려주는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시장에는 아침부터 김장 필수품인 새우젓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김장해야죠. 김장이요? 야, 오래전에 김장할 때 됐잖아요. 시어머니 거 따로, 며느리 거 따로. 한 집에서 다 사는 거. 아, 엄청 많이 하시겠네요, 그럼 김장을. 야, 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새벽 바다에서 막 잡아왔다는 생새우.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한데요. 생새우인데 내가 젖을 직접 담아드리고, 안 그러면 생새우 냉동에 올렸다가 소금을 같이 넣으시면 엄청나게 달아요, 김치가. 이곳 시장은 생새우를 바로 소금에 절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는군요. 지금 김장은 못하죠? 아니요, 밖에다 열흘만 넣으면 김장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소금만 하면은 물이 안 나오니까 소주나 소금물을 타서 잠길 정도로 부어주셔야 돼요. 삭혀서 만든 새우젓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죠. 닭은 추젓입니다. 절이 뭐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떡볶이 얇아서 새우가 맛있어요. 제시. 가을이 되면 무의도 앞바다는 몰려드는 배들로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요 뒤에 모여있는 게 다 새우잡배들이에요. 새우가 여기서만 놀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지금. 이 시기 선원들은 바다에서 살며 24시간 젖새우를 쫓습니다. 부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위. 새우가 들면은 부위가 힘이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좀 자빠지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새우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아니요, 조금 더 있어 봐야지. 그냥 뜨끈뜨끈 그냥 쭉 가긴 가는데 이제 뭔지 모르겠네. 준비! 조업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재빠르게 움직이는 선원들. 젖새우는 닷자망으로 잡는데요. 그물 양쪽 끝에 닷을 달아 수직으로 세운 후 밀물과 썰물을 따라 이동하는 젖새우가 안으로 들어가면 잡는 방식입니다. 새우가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쟁이내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서 있던 그물이 순서대로 배 위를 가로질러 올라오면 선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그물을 잡아당겨 배 위로 올리자마자 새우를 한 곳으로 모아 준비된 박스에 넣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연결된 그물이 배 위로 다 올라올 때까지 이 작업을 쉴 새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캄캄할 때 시작한 조업은 날이 밝도록 계속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올라오는 양이 줄어들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쓸모없는 잡어가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물 하나에서 한 두 가구씩 정도는 퍼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가 좀 답이 안 나와요.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돼요? 기대에 못 미치는 양이지만 실망할 새도 없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새우 체질요. 이거 찌꺼기 끈다고. 젖새우에 잡어가 섞여 있으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젖새우만 따로 빼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거쳐 크기가 작은 젖새우만 아래로 빠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걸러내면 젖새우만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시간 내내 일해서 얻은 결과물이 젖새우 두 박스 반. 평소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물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새우들이 몰려다니니까 없을 때는 또 아예 없다가 있을 때는 또 많아버리고 그러니까 오고가지고 그거를 쫓아달리니까 힘든 거죠.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 3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배 위치를 옮기는데요. 이 남쪽에가 조금 물건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끄는 거예요. 아, 그물 자체를요? 네, 틀, 어구 자체를. 그물을 새로 친 후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좀 가야 돼요. 이거 하루에 뭐 썰물 두 번, 민물 두 번 그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류가 바뀌어도 서 있는 부표. 젖새우가 들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수면에 밑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세 발 남았지 같다, 세 발.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선생님, 세 발이 무슨 뜻이에요? 한 마를 우리가 한 1m 50. 그럼 세 발이면 한 4m 50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4m 50 정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조정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몇 미터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7발이니까 상당히 길죠. 거의 10m 넘네요. 예, 10m 넘죠.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돼요. 보통 낮에는 깊은 곳에 있는 젖새우.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그물 길이를 조정해 주는 건데요. 여기 그물이 몇 개 정도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 붙이면은 16개 정도 달려 있고요. 그물 개수는 물살의 속도에 따라 조절해 주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개를 떼내기로 합니다. 지금 물이 이제 세니까 너무 많이 붙이면 사고가 나니까 하나 뛴 거예요. 어구를 정비한 뒤 다시 찾아온 기다림의 시간. 형님, 어떻게 아무것도 안 떠요? 2시간 넘게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에이.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준비! 양망기가 가동되며 서서히 올라오는 그물. 과연 이번에는 젖새우가 많이 들었을까요? 눈대중으로 봐도 올라온 양이 제법 돼 보입니다. 지금 들어간 새우가? 어우, 깨끗한 것 같은데? 이 기세를 몰아 다음 그물도 확인하는데요. 그물 위치와 길이를 조절한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번엔 양이 좀 돼요? 아, 그냥 평균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막 한 세 가구씩 퍼내요. 젖새우를 담은 박스 하나의 무게가 약 35kg. 들어서 빠르게 옮기다가 다칠 수가 있어 빌어서 옮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으로 잡어를 골라내는 선원들. 선생님, 이건 체질을 안 하세요? 이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고기 새끼 몇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잡힌 젖새우는 11박스. 만족할 양은 아니지만 질은 최고입니다. 이게 다 절여가지고 겨울에 김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젓이에요, 추젓. 이때 다가온 배 한 척. 젖새우 철에는 육지를 오가는 시간도 아까워 선원들은 바다에서 살고 운반선이 젖새우를 옮기는 것인데요. 이게 들쑥날쑥한 거라 계속 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 어제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운반선을 보내면 잠시 쉴 수 있는데요. 6시간에 한 번씩 운반선 보내고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운반선 가면 쉬어요. 오라 야옷! 어느새 늦은 오후. 이제야 식사 준비를 합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건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이 점심이 시간이 안 맞아서 원래 이게 점심이. 하루 네 번 밀물과 썰물에 맞춰 진행되는 조. 다시 물 때를 기다리기까지 6시간마다 2시간의 틈이 생기는데 이때 선원들은 잠과 식사를 해결합니다. 와 진짜 음식은 순식간에 하시네요. 빨리 해서 빨리 밥 먹고 자야 돼. 능숙하게 5인분의 밥상을 뚝딱 차려냅니다. 손이 한다. 손을 끊어주면 되지. 손이 한다 여기. 내가 끊어줄게. 이게 밥이 한 4공기 되는 것 같은데요? 못 먹을 때는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서둘러 채우는 선원들. 한 번 나오면 한 13일에서 14일 다들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또 나오고 바람 불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상황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젖새우잡이 어부라면 감수해야 하는 외로움과 고단함. 이 시간을 견디는 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오래 남아있던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맨날 보고 싶죠. 아침 저녁 맨날 막 시간만 나면 보고 싶어요. 매일 통화해요. 네. 하루에 네 번씩. 밥을 먹고 서둘러 쪽잠을 자는 선원들. 이렇게라도 틈틈이 자야 고된 일을 버틸 수 있다는군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젖새우 조. 그물을 연결한 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줄이 엄청 팽팽한 거예요? 예, 지금 물이 많이 힘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새우틀이 무정신 받는 거예요. 젖새우 냄새를 맡았는지 갈매기도 몰려드는데 만선의 바람을 담아 있는 힘껏 그물을 끌어올려 봅니다. 그런데 젖새우 속에 잡어가 섞여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면 이렇게 잡어가 많이 잡힌다는군요. 다시 시작된 고된 작업. 물체질해야 돼. 고기 새끼가 많아가지고 지저분해. 싹 새우만 빼내야 돼. 30kg이 넘는 박스를 흔들며 젖새우를 분리하는 선원. 수십 번 반복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죠. 허리 안 아프세요?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남은 그물을 보던 선원이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아예. 깨끗해! 깨끗해. 아, 이거 잡어가 하나도 없네요. 예, 할 거 없어. 깨끗해. 고기 있지 않아도. 체질은 안 해도 되지만 젖새우를 정리하는 일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급하세요? 급하게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제값을 받기 위해선 빠른 분류와 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죠. 깨끗하게 올라오고. 지금 새우가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배 한쪽을 가득 채운 젖새우. 그제야 선원들 얼굴에 쌓인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원들이 안 다치고 하루 일과 끝나고 한 차월 한 차를 마무리 짓는 게 최선입니다.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때마침 젖새우를 육지로 가져갈 운반선이 도착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아 조업선과 운반선에 탄 선원 모두 기분이 좋은데요.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24시간 동안 지금 몇 가구 한 거예요? 지금 피디님 오시고 나서 한 100개 들어갔네, 100개. 100가구면 1,000만 원어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새우가 없으니까 좀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냉장차도 줄지어 있는데요. 새우 실로 오는 거예요, 다 이 차들이. 다 싣고 갈 거예요.
이 시기에 잡히는 젖새우의 인기는 슈퍼스타급,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요. 도착 즉시 차에 실려 전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김장 저 전이라 갖다 이제 조금 요즘에 좀 저렴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갔다가 염장해 놨다가 바로 짐장하려고 미리 갔다가. 와, 다 돼요. 오늘은 네. 즉시 네, 다 네. 나가겠네. 예, 네, 다 나가요. 딸려요. 김장철을 맞아 젖새우와 뜨거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는데요. 새우젓 공장 작업자들입니다. 작년에 담은 추젓이에요, 이거. 아, 그럼 거의 1년 된 거예요? 1년 된 거네요. 1kg 무게의 새우젓 주문이 많은데 김장철엔 5배가 넘게 늘어난다는군요. 드럼통 하나가 250kg인데요. 8개나 9개 정도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약 2톤 분량의 새우젓을 소분하기 위해 서두르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방금 빼신 건 뭐예요? 꼴뚜기요. 멸치 젓갈 담는 멸치. 새우젓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잡힐 때 같이 잡혀갖고. 국물에서 이렇게 건져낼 때 거서, 일부 거서 건진 다 굴려내긴 하는데 그래도 개중에 묻혀오는 게 있어요. 적은 양이지만 새우젓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잡업.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두문두문 나오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새우젓을 용기에 담을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젖국인데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까지 쟁기잖아요. 이거요, 그죠? 쟁기잖아. 너무 많이 짜면은 여기 무거지가 생겨서 안 된다고. 이거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국물을. 무거지는 젖국이 부족할 때 새우젓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을 부르는 말인데요. 특히 새우젓 윗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는 국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노라진 거예요. 우거지진 거는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죠. 아니,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버리고 요거만 씁니다.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소분 작업은 고기보다 힘든 작업이라는데요. 이게요, 고기는요 엄청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게 팔목이 아파요. 그래서요, 여기 요 팔목 여기가 많이 아파요. 옆구리 여기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프고 집에 가서 저 완화제 약도 먹고 그래요. 아, 진통제 같은 거요? 네. 잡힌 시기에 따라 이름도 몸값도 다른 새우젓. 요게 이제 우젓이에요. 요건 육젓이고. 요게 추젓이에요. 잘 지어. 추젓이 자라서 다 큰 것이 음력 6월에 잡힌 육젓이랍니다. 새우젓은 1년을 살아요. 산란 직전께 새우가 제일 커요. 크고 맛있고 껍질이 얇고 좋거든요. 그래서 육젓이 비싼 거예요? 코로나 전 같은 데는 진짜 비쌌어요. 드럼 하나에 2,500만 원 막 상했으니까. 그 정도로 비싸요? 네. 지금도 한 1,500 정도 이상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엔 김장할 때 황석어젓을 넣는 가정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빛나고 이게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노골노골했을 때 이렇게 잘 익은 숙성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비벼보면은 이렇게 빨갛죠. 노릇노릇하게 살이. 서해에서 5, 6월 달에 잡아 천일염에 절여 만드는 황석어젓. 최소 3달 이상 숙성해야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감칠맛이 있고 비린 맛이 없어요. 근데 김장에다가 어머려도 맛은 좋아지는데 비린맛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판매용으로 나가는 것은 1년 내외로 숙성된 황석어젓.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데요. 황석어젓은 그러면 김장할 때 어떻게 넣어요? 이거를 푹푹 봐갖고 요 가시 있잖아요, 이런데. 체에다 걸러갖고 그 국물하고 그 이제 이 살 같은 거 그것만 걸러서 이렇게 쓰고 이 저 가시는 다 발라내죠.
2년 이상 푹 삭힌 황석어젓은 변신 과정을 거칩니다. 요거는 저 액젓을 만들 거거든요, 황석어. 공들인 시간을 보답이라도 하듯 잘 숙성된 젓갈. 요게 이제 요게 숙성이 한 2년 된 거거든요, 이거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황석어는 이거는 좀 많이 삭힌 걸로 해줘야 감칠맛도 더 나고 좋은 거예요. 곰삭은 황석어젓 860kg을 작업장으로 가져오면 본격적으로 액젓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스팀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얼음만. 여기서 은근히 한 6시간 정도는 끓여줘야 돼요. 대량의 황석어젓을 액젓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칠맛과 염도가 적절히 농축된다는군요. 안 뜨거우세요? 아우, 뜨겁죠? 잘못하면 화상 입어. 지금 이게 끓는 게 지금 110도 정도 되거든요. 황석어의 뼈와 살이 골고루 빠르게 분리되도록 유험도 감소하는 작업장. 이게 860인데 60kg에 그 종국에가. 근데 현재 이게 거의 600까지 떨어져야 돼. 끓여가지고 이제 농축시키는 거죠. 염도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25%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통에 담아서 밖에다가 내보내도 이상이 없어요. 염도가 한 23%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냄새가 나요. 주의를 기울여가며 끓이기를 3시간째. 직접 중간 점검에 나서는데요. 더 끓이면은 황석어가 흔적이 없어져. 흔적이 없어지면 뼈만 남아요. 그때까지 해야 돼. 총 6시간에 걸쳐 농축과 추출을 마친 황석어젓. 연결된 정제 필터까지 거치면 액젓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구수한 향과 깊은 감칠맛이 특징인데요. 어때요? 잘 나왔어요? 네. 이쁘잖아요. 작업자의 노고로 완성된 액젓. 맛의 조연으로 김장철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옛날에 그 김치, 진짜 김장김치 하면은 그 집안에 잔치였었어요,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자꾸 사라지는 것은 좀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제가 숙성을 잘 시킨 젓갈 이런 거를 드려서 김장김치 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좀 뿌듯하죠. 사시사철 손님이 몰린다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짭조름한 감칠맛에 진수를 보여준다는 젓갈 백반. 선생님, 젓갈 좋아하세요? 아니, 환장하죠. 환장까지예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멍게젓도 맛있고 어리굴젓 너무 그냥 정말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냥 상큼한 게 입안에 확 돌아. 바다 냄새가 확 나는 것처럼. 집에서도 황석어 사다가 엄마가 삭구셔갖고 이렇게 양념해서 무쳐서 주시거든요. 특히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물 찬밥에 물 말아서 하나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오는 젓갈만 12가지. 반찬까지 더해지니 상이 부러질 정도입니다. 어리굴젓은 제철이고요. 통골뜨기 두 개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창란. 네, 요거는 이제 멍게젓. 조금만 먹어도 향이 굉장히 짙어요. 사장님, 김 더 드시나요? 하루에 공깃밥 몇 공기 정도 나가요? 만다 500개 넘게 나가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 젓갈 푸다 보면 하루가 얼마 시간이 다 가요. 하루가 몇 시가 되는지 뭐 시간이 되는지도 몰라요. 밥 위에 올려 먹어도, 김에 싸 먹어도 맛있는 젓갈. 누른 밥과 먹으면 이 또한 별미라 밥도둑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건 아닌데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인기에 젓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도 생겼습니다. 이건 뭐예요? 낙지 젓갈입니다. 전 처리 작업을 거친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 3시간 동안 탈수해놨거든요. 꼬들꼬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딱 배합하면 딱 좋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 비율에 맞춰 재료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춧가루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예. 납지 원료가 지금 120kg인데요. 12kg요? 오. 이때 낙지 젓갈의 맛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 무말랭이를 같이 섞어주는데요. 식감도 오도독 좋고 그다음에 소화도 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시원한 맛도 나고. 모든 재료를 넣고 돌려주면 먹음직스러운 낙지 젓갈이 완성됩니다. 그제 밖에 도착한 차량 한 대. 바로 올해 출하된 해꿀인데요. 지금 총 들어온 게 몇 킬로예요? 예, 200킬로입니다. 총 200킬로. 새벽에 통영에서 온 건데요. 거기서 불을 다 까고 일일이 선별하고 세척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받은 건데요. 생굴 무침할 예정입니다. 생굴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작업자들. 불을 물을 빼고 있어요.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무쳐야 되니까. 굴이 상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물기를 빼주는 것이 관건. 동시에 이물질도 골라내야 해서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통영에서 작업해갖고 와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폐가 이렇게 굴 껍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식품을 만드는 일이기에 선별 작업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 3단계에 걸쳐 신경 쓰는데요. 이런 게 하나 들어가면 그 소비자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봐야지. 그 사이 한쪽에서는 생굴 무침에 들어갈 채소의 수분을 빼는 중인데요. 기계를 이용하지 않아 힘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이 많이 생기면 맛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최대한 물을 뺄 수 있는 대로 물을 빼가지고. 힘들다. 수분이 쫙 빠진 채소와 생굴이 한 곳에서 만나면 이제 무칠 일만 남았습니다. 와, 이게 채소 냄새가 아주 향기롭네요. 그렇죠. 미나리도 들어가고 달래가 들어가서 더 향기로워요. 더 냄새도 미나리 향이 좋잖아요. 생굴 무침은 낙지 젓갈과 다르게 작업자가 직접 양념에 버무리는데요. 기계로 하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기계로 하면 생굴이 다 으깨져보고 하니까 기계로 할 수 없고요. 생굴 무침 이런 건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다 무치고 있어요. 생굴의 양만 200kg. 여기에 채소와 양념까지 더해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두 명이 달라붙어도 금세 진땀을 쏟을 만큼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아, 진짜 힘들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묻히고 나면 막 땀이 쭉 날 정도로. 한참 버무리다 위치를 옮겨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양념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터득한 노하우라는군요. 이렇게 40분을 무한 반복해 완성된 생굴 무침. 이거 흰쌀밥이 절로 생각나네요. 우리가 2월 달까지 그때까지만 생굴이 나가거든요. 많이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양을 잡아야 하죠? 많이 할 때요? 네. 2톤 넘게 할 때도 있어요. 하루에? 네.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굴도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어리굴이에요. 4도 이하에서 염도를 8% 미만으로 맞춘 것이 맛의 비결. 이건 지금 생굴을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야지 어리굴 젓이 되고 그냥 생굴로 무치면은 그냥 생굴 무침입니다. 숙성 유무의 차이가 있을 뿐 만들어지는 과정은 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그런데 들어가는 채소가 조금 다르네요. 당근이랑 오이, 양배추, 무가 들어가니까 더 시원한 맛이 나죠. 어리굴도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더 시원하고 더 맛있죠. 지치지만 다시 힘을 내봅니다. 고춧가루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젓갈을 만들다 보니 산지에서 공수한 재료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순천에서 온 7개입니다. 아침에 잡아온 7개. 오늘 들어온 250kg의 7개는 바로 젓갈로 만들 계획인데요. 제일 먼저 소금을 뿌려서 씻어줍니다. 기계로도 젓갈을 담아요? 네. 저렇게 새운 걸 갖다가 해감 씻어서 젓갈을 담는데 젓갈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갯벌 속에 물을 파고 생활하는 7개. 그러다 보니 펄과 이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해감 할 거면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에 나중에 씻으면 이물질이 더 말라서 더 씻어지도 안 하고 그것도 이렇게 발도 다 떨어져 보거든요. 죽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지 더 깨끗하고 사이사이 이물질도 더 잘 씻기고 깨끗하게 씻은 7개는 소금물에 2시간 정도 담가 충분히 해감합니다. 이번엔 분쇄기에 넣고 통째로 갈아주는데요. 원래 다 7개 껍질째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껍질째 갈아서 그거 고소해요. 이렇게 게장 이렇게 해놓으면. 생물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이 철칙. 갈아놓은 재료를 양념할 때는 고춧가루를 제일 먼저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게 고춧가루가 먼저 들어야 골고루 입혀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덩어리져가지고 고춧가루가 나중에 또 손으로 일일이 으깨줘야 돼요. 고춧가루가 섞인 후 남은 양념을 차례대로 구워줍니다. 새우 분쇄, 새우젓 갈아놓은 겁니다. 멸치 액젓. 이건 물이에요? 다시마 육수입니다. 너무 개니까 이걸로 좀 묽게 만들려고. 김장깨하고 참깨요. 고소함을 살리기 위해서 매콤하게. 7개를 갈아 만들어서 맛이 더 조화롭다는데요. 이렇게 보니 쌈장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맛이에요? 걸쭉한 게장 맛이라고나 할까요? 쌈장 대신 드셔도 되고 아니면 밥에 비벼 쓱쓱 비벼 드시고 그러면 뚝딱이죠. 밥 한 공기.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들이닥친 다음 젓갈 재료. 재료를 보아하니 오징어젓이네요. 오징어는 어디 거예요? 여수 수협에서 공수해옵니다. 국내산. 사실 오징어젓은 작업자들이 가장 손이 가는 작업으로 꼽을 만큼 할 일이 많은데요. 이거 따는 걸 보통 230kg, 40 정도만 이렇게 따거든요. 그 정도 하면 몇 시간 걸려요? 두세 시간 걸려요. 다른 재료와 달리 내장을 비롯해 손질해야 할 곳이 많은 오징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체로 팔을 반복해서 사용해 통증도 쌓이는데요. 손목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집에 가면 막 뻗어요. 힘들어서. 3시간 동안 오징어를 손질했지만 세척 작업이 이어져 쉴 틈도 없습니다. 초벌하고 거울 세척 두 번 하고 4단계를 거쳐서 세척합니다. 세척을 마친 오징어가 통과해야 할 곳이 또 있는데요. 껍질을 벗겨야지 안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을 일일이 다 벗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절기에 넣기 전 다시 잘라줍니다. 짧아도 먹기가 그렇고 너무 길어도 그거 보니까 딱 6등분하면 좋아요. 오징어 손질 작업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오징어 젓갈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죠. 겨울에는 더군다나 뭐 얼어갖고 엄마들이 겁나게 손실이죠.
손도 시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그래도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막바지를 향해 가는 오징어 손질. 세절기에 넣어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두께는 한 5m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0cm 정도 될 겁니다. 양이 많다 보니 들어서 배합기로 옮기는 것도 큰일인데요. 엄청 무거워 보여요. 이게 보통 적으면 30, 보통 많을 때는 막 4, 50 그래요. 쌀이 반가마가 넘는데요. 네, 마늘 양념. 우와, 마늘 좀. 마무리는 청양고추. 약방에 감초라잖아요. 젓갈에서는 청양고추가 바로 감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입니다. 젓갈에 들어가는 채소가 많다 보니 작업자들은 수시로 손질 작업까지 해야 하는데요. 매워, 진짜 맵네. 맵다니까. 이 젓갈 공장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예요? 고춧가루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청양고추와 비린내 같은 거 막 이런 거 잡아주기 위해서 청양고추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작업자들의 칼질. 채소 썰기가 수월해 보여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수시로 찾아온다는데요. 썰다 보면 눈에도 막 찌 들어가서 그때는 엄청 맵죠. 눈에도 막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썰다 보면. 하지만 피할 수 없기에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시간마다 이걸 썰어줘야 되니까 우리들이 쉴 시간이 없죠. 이걸 시간 나는 대로 고추도 이렇게 썰어줘야 되고 야채도 다 막 썰어줘야 되니까. 이번 재료는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은데 아니 미더덕으로도 젓갈을 담그나요? 미더덕 이제 세척해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미더덕도 젓갈로 만들어요? 그러죠. 이거 시원한 맛도 나고 맛있어요. 젓갈이 오돌오돌하면서. 작아서 손질할 게 없어 보이지만 작업자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굴 태각 같은 게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이게 굴 이런 껍질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일일이 제거를 해줘야죠. 미더덕 까서 속살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같이 껍질로 써야지. 속은 주로 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속은 물이라 껍질이 더 오돌오돌하니 그런 게 맛있어요. 미더덕 역시 칠개처럼 통째로 갈아서 젓갈을 만드는데 구울 껍데기는 품질과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일이 찾아 제거하는 것인데요. 한 100kg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이거 다 손절하려면 몇 시간 정도 걸려요? 한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죠. 같은 자세로 서서 하는 일이라 더욱 힘든데요. 아이고, 오늘 어깨가 아파갖고. 3시간 동안 손질한 미더덕은 군세기로 갈아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작업자. 예? 잠깐만요. 왜요? 왜요? 아니, 나 눈에까지 띄어. 이 속에 막 물이 많잖아요. 미더덕 속에.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온 얼굴에까지 튀고 천정까지 튀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깔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임시방편으로 그릇을 분쇄기 입구에 갖다 대 막아보지만 의외의 복병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잘 갈린 미더덕은 배합기로 옮겨져 갖은 양념과 하나로 섞여져 밥도둑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이 안 갑니다. 경상도에서 이걸 미더덕을 까서 이걸 젓갈을 담궜거든요. 제가 미더덕을 통째로 갈아서 젓갈을 담아봤더니 아주 맛있고 좋아요. 양배추도 데쳐서 싸먹어도 맛있고
그냥 따뜻한 밥에다 비벼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삼겹살하고도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마니아층이 있는 멍게 젓갈 또한 인기인데요. 그냥 자르는 것처럼 보여도 방식이 있습니다. 큰 건 한 세네 조각, 적은 건 한 조각 반 이렇게. 제철인 봄에는 매일 1톤가량을 작업한다는 멍게 젓갈. 맛을 위해 가미하는 채소가 있답니다. 요 멍게가 좀 향이 강하니까 그 향도 좀 중화를 시켜주면서 하기 위해서 대파가 들어갑니다. 속살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묻혀주면 멍게 젓갈이 되는데요. 작업자들 덕분에 봄 별미를 사계절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엔 요리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명란젓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냉동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동을 12시간 해동해야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명란은 세척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로 해야 그 신선도가 안 떨어지거든요. 맹물로 하면은 이게 씻어 놓으면은 죽 처질 겁니다. 명란의 특성상 자칫하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련한 작업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작업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소금하고 설탕을 6대 4로 배려가지고 지금 1차 양념을 하는 거지. 비율을 맞춰도 녹이지 않으면 허사가 됩니다. 양념을 안 섞어주면 물 안에 들어가서 굳어가지고 제대로 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인 다음에 명란 넣어줘야 골고루 배합이 잘 되거든요.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기에 작업자의 온몸은 긴장 상태. 이게 넣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하루에 많이 할 때는 한 500kg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면 어깨가 뻔하고. 명란을 무사히 넣어도 작업자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지어보면은 아래 터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저어줄 때는 통에다가 손바닥이나 손등을 대고 돌려줘야 됩니다. 참 이게 명란에 하는 건 참 까다로운. 이제 하루 동안 1차 조미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 계속 돌면 터지니까 50분마다 한 번 돌게끔 맞춰놨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뒤집고 뒤집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리고 한 24시간 동안 한 30바퀴 도는 거예요? 네. 다음 날. 다행히 첫 번째 단계가 잘 끝나 탱글탱글한 모양.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형과 숙성시킨 매실액입니다. 2차 조미는 매실액이 들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온 냉장고에 들어가서 72시간 동안 숙성시켜야 됩니다. 3일 후,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검은 게 보이죠? 이게 명란에 붙어있는 게 흑막이에요. 이거 다 제거해서 이쁘게 모양도 만들어서 가지런히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최소 5일의 시간을 거쳐야 소비자 앞에 명란젓이란 이름을 걸고 선보일 수 있는데요. 수십 가지 종류의 젓갈을 생산하는 공장. 매일 전국으로 나가는 주문량도 상당합니다. 보통 1,500건에서 2,000건 되거든요. 오늘은 좀 적게 들어온 편입니다. 1,500건이면 싸는데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려요? 한 7시간.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택배 양이 많다 보니까 트럭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예예. 예. 저희들은 지금 한번 물류차가 직접 들어와서 싣고 갑니다. 짭조름한 매력, 한국인의 밥도둑 젓갈.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깊은 감칠맛을 완성시켰습니다. 힘은 들지만은 깨끗하고 맛있게 그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손님들이 즐겨 찾아주고 올 때가 제일 힘이 나죠.